직장에서 온 거구나. 오르가즘? 아니 오르가즘이라 써있어. 뺐어? 네네. 아, 저... 야 다섯 명 들어왔죠. 꽉 차는구나. 무서리에 아까 테스트했는데 괜찮았어. 준표 집에서 왔어? 네 바로 집에서 왔어. 야 너도 매일 트위치야 지금. 원래 처음 켰을 때는 매일 하다가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일정 있으면 쉬고? 네 일정 있고 아니면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 좀 쉬고 그랬어요. 좀 이제 배가 좀 불러지니까 아 왜냐면 아 다 그런 거야. 아 처음에 헝그리 할 때는 매일 하다가 야 왜 시작하자마자 애한테 왜 그래.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거잖아. 야 아니 나도 그랬어. 아 진짜야. 야 요즘 준표 진짜 되게 적을 때부터 나는 가서 방송 되게 많이 보고 채팅 좀 막 많이 쳐주려고 노력하고 그랬어. 왜냐면 김유정국이 이제 트위치 하러 한다고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한테 준표를 소개해줬어. 준표라는 친구가 하고 있는데 형 얘 되게 잘하니까 되게 오래된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난 가서 봤어. 유일했으니까 마술 컨텐츠로 트위치를 유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클로즈업을 잘하니까 마술의 개수랑 이런 게 너무 많아. 그치.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마술을 하고 심지어 초반에는 연습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할 때마다 이제 카드 하나 해갖고 연습 몇 번 했는지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하면 못하겠다. 나는 게임을 하자. 마술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좀 해. 아 얘만큼 열심히는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돼. 말하면서도 계속 저희가 오늘 우리 지금 심사위원장님이셔갖고 네. 이거를 이제 드릴 거잖아요. 네. 모든 심사위원분들께 발송이 끝났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에게 심사위원분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줬어? 뭐를 드렸는데요? 그 뭐만 있죠 대충? 마스크 네. 편지 더 생관에서 간식 호두 마스크이라고 생주 마치 그리고 GT기어에서 마우스 다 준비해야 하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감사하고 이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그.. 아 이게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에서 온 거구나. 오르가즘? 아니 오르가즘이라 써있어. 5g 5g 예. 5g이라 써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그런 것만 하니까 OGRAM이라고 써있어요. OGRAM 오르가즘이 아니고 평소에 생각을 아니고. 그런 것만 하니까 지금 그렇게 읽히시는 건가 본데 평소에 오가닉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읽으시는 그러니까, 분이라 다시 한번 우리 심사위원분들에게 선물을 제공해 주신 많은 업체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김준표 마술사나 최현우 마술사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럴 때 물어보세요. 또 컨텐츠 진행 중에는 대답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마술 하나 보여드려. 뭐 하나 보여주실래요?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신대요. 와 좋다 좋다. 패드 없는데 괜찮아요? 네 패드 없어요. 간단한 거라서. 아니 그냥 이거만 간단한 거래요. 괜찮아요 간단한 거.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 내가 할게. 간단한 건데 제가 요 마술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카드 아까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카드 좀 저 쓰겠습니다. 요거 쓰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몇 개 가져가세요. 네. 집에 카드가 한 2,000개 있어요. 이제 마술사들끼리 만나면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속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최현우 마술사님이랑 같이 미국을 가게 됐을 때 보여드리고 싶은 마술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오래된 마술이고 제가 정명 형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렉션어트 사장님한테 형이 알고 있는 마술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마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마술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술은 엄청 간단해요. 카드 하나를 고르고 맞추는 마술인데 솔직히 그럼 제가 해볼게요. 되게 뭐 할까 솔직히 이제 뭐 카드를 고르고 뭐 그 카드를 이제 뭐 기술을 쓰고 뭐 중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도 느낀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카드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 하겠구나. 그래서 이걸 도와주시면 되는데 네. 카드를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만큼 내리시다가 네. 원할 때 카드를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요? 네, 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내리다가 네. 원하실 때 보고 놓고 놔주시면 밑면을 보라는 거죠? 내리다가? 네, 내리다가 잠시만요. 시청자분들 보여드려야 아니, 되는 거죠? 혼자만 보세요. 보여주면 또 그래요? 화면으로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저 다시 할게요. 왜냐면 최현우 마스터님 같이 봐서. 아니 같이 보면 괜찮아요. 같이 보면 나머지 다 덮어주세요. 네. 네.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저 든 거죠? 네. 카드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들고 있는 카드를 섞어주세요. 지금 섞어요? 네, 네. 섞어주시고 좀 뭉치를 내리셔도 돼요. 많이씩 내리셔도 돼요. 내려요? 네. 섞다가 내리고 네, 섞다가 내리고 섞다가 내리고 섞다가 내리고 마술하셨던 분이 카드를 그렇게 썼습니까? 너무 고스톱 셔플인데요?
어 끝까지 다 내려요? 네네네. 네.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좀 그런데. 어! 아! 아니 괜찮아. 최고. 하나 맨 입장이야. 네. 네. 지금 뭐 카드에 네. 마음대로 섞어주셨고 들어서도 이제 몇 번 네.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술을 할 줄 알지만 절대 맞출 수 없어요. 이클로버. 일반적인 이 마술의 이클로버. 어? 이클로버 맞잖아요. 맞지? 아이씨 어떻게 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안 짰어요. 아이씨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내가 해보 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야. 좀 이게 상식을 좀 벗어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 마술 실력에서는 그냥 상식을 벗어난 느낌. 네. 뭐 한 게 없죠. 그냥 나만 보고 같이 보고 내리고 섞으라 해서 내리고 섞었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다예요. 따라하면 만 원? 줘보세요. 네. 참나 씨. 자, 제가 카드를 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카드를 내리다가요. 네.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 밑에 있는 카드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덮고 다 끝까지 덮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대로 해요? 네. 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저는 혹시 그 모르기 때문에 딴 쪽을 보고 있어요. 다 하시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네. 끝났습니까? 네. 끝났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섞었나? 네, 섞었. 아, 그러면 내 이렇게 네. 내리면서 네. 네, 가시고 내리다가 섞고 내리다 섞어서 끝까지 다 내려주세요. 네. 네. 섞었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김준표 마스터만큼은 아니니까 근처까지라도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 카드는 아니고요. 맞아요. 검정색 박스 맞아. 카드인데요. 맞아, 맞아. 클로버 K? 퀸? 맞아요. 아, 아니 그 한 개 차이가 내가 부족해. 하면은 얼마든지. 아까 참 그리고 저 도내 오신 분들이 마술 하나 보여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하나. 어 좋죠. 야, 아 좋죠. 예. 패드 섞어주세요. 이거 진짜 저번부터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만 가능해가지고. 이 자리에서만 가능해요. 오, 약간 이거 그거잖아. 애기들이 뭐 잘하는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한 번만 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동안 멈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멈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네, 잘 예. 기억해 주시고. 저만 봐도 되나요? 네. 어차피 기억했으니까. 네, 어차피 기억했어. 시청자분도 슬쩍 보였어. 네. 예. 멈춘. 아, 슬쩍 보이나요? 기억은 했어. 네. 보였어. 예. 혹시 아까 저희 틈새 내가지고 카드를 하나 골랐었는데 그 고르고 맞추는 마술 기억나시죠? 혹시 아까 골랐던 카드 기억나세요? 누가 골랐던 거? 내가 아니에요. 직접 고르셨잖아요. 네. 카드 아까 골랐... 기억나시죠? 네. 이거 이렇게 막 하다가 네. 하나 네. 중간에 네. 고르셨던 네. 거. 네. 그 카드가 뭐였나요? 클로버 3. 클로버 3이었어요? 2였나? 네. 아, 클로버 2. 클로버 2. 클로버 2였던 거 같아요. 확실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카드였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고르신 카드 하나 있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어? 요 숫자가 나온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네. 핸드폰을 들어보시면 6하고 2? 네. 정확하게 이제 핸드폰 뒤에 뒤에? 네. 뒤에 오! 62번 또 있게 아 62 아~ 이게 반전이어서 그런데 네. 62네 검은색으로 6하고 2를 까만색 62 우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됐다. 카드 두 장을 고르셨죠? 한번 봐주세요. 4하고 5 카드 네. 했잖아요. 오늘 네. 왜 이 카드가 나왔는지 62면 이게 나오지만 최연호 마술사의 나이가 45세라서 아, 4하고 5 카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중요한 거죠. 야, 저 오늘 와주신 여러분 역시 또 감사드리고요. 아, 제 트위치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